반갑습니다. 이제 징그러운 거 나옵니다. 10가지 제가 미리 셀게요. 1, 2, 10. 안녕하세요. 돈벌레 보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전에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일본의 오키나와 돈벌레를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제가 이 친구를 총 두 번 촬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도쿄 랩타일쇼에 방문을 해서 제가 거기서 오키나와 돈벌레를 입양한 다음 리뷰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키나와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정글 속에 들어간 다음 이 친구를 잡는 그런 기행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친구의 사육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키나와 돈벌레는 동아시아에서도 이제 손에 꼽힐 정도로 다 크게 자라나는 그런 돈벌레 종류인데요. 이 영어로는 하우스 센티패드죠. 성체가 될 경우에는 성인 손바닥에 꽉 찰 정도로 나가 이 거대함을 자랑하는 그런 친구예요. 주로 일본의 남부에 서식을 하면서 정글부터 그리고 주택가 근처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며 여름철에 주로 나타나 작은 벌레 등을 잡아먹는 육식성 생물이거든요. 워낙 거대한 크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생물인데 다만 개체수는 뭐 생각처럼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크기가 크다 해가지고 뭐 다소 보기 힘들고 그럴 것 같았는데요. 실제로는 흔히 발견되며 분양 가격 또한 마리당 한 1-2만원 정도로다가 다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인지도도 높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생물이에요. 한때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 전시된 적도 있었고 누가 먹은 적도 있었던 그런 생물인데 한국에서는 겨울이 너무나도 춥기 때문에 야생에서는 생존이 어렵지만은 가정 내에서는 예상보다 손쉽게 사육이 가능한 그런 종류고요. 법적으로도 특별히 문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한국에 이 반려동물로서 유통이 된 적은 없고요. 한국에서는 그나마 이제 집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반적인 돈벌레들이 뭐 종종가다 키워지는 경우는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얘 뭐 분양가도 저렴하고 흔히 발견되다 보니까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친구들을 키우는 마니아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 영상을 촬영해 주신 분은 일본에 아는 지인분이며 돈벌레는 이번으로 두 번째 사육이에요. 얘네를 항상 칭찬과 욕을 반반씩 섞어가면서 자랑하시는데 뭐 돈벌레는 그런 생물이에요. 주인을 가끔 무섭게도 하고 신비함을 느끼게도 해주는 팔색조 같은 매력의 생물이요. 많은 분들이 돈벌레 사육의 매력을 같이 느끼면 좋겠습니다. 돈벌레의 사육 세팅은 간단합니다. 케이스는 크면 클수록 좋고 바닥은 습하면 돼요. 뭐 바닥재로다가는 자갈도 좋고 에코스도 좋고 그리고 또 황토도 좋은데 뭐 특별히 어떤 걸 따지기보다는 곰팡이가 안 피고 그리고 습하면 됩니다. 왜냐면 돈벌레니까요. 이 사육자님께서 이끼도 깔아주셨는데 이끼는 수분을 이제 많이 흡수를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습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양서류 사육에서는 이끼가 필수품인데요. 뭐 절지류들한테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외관적인 부분도 좋고 실용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넣는 거는 뭐 그냥 데코레이션인 건데 뭐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은신처네요. 돈벌레들은 이제 키울 때 저런 은신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빛을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뭐 은신처로다가 박스를 찢은 거 아니면 벽돌이나 피규어 나무 껍데기 같은 것도 막 다양한 물체들을 넣어주면 줄수록 얘가 숨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만큼 훨씬 좋습니다. 너무 오픈된 환경에서는 먹이 반응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이게 진짜 꿀팁인데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뭐 이것만 하시면은 마음 편히 돈벌레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돈벌레를 넣어줍니다. 보세요. 바로 은신처에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빛에 특히나 예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개체수가 많더라도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상 밤이 되면은 기어나오는 이 습성 때문에 쉽게 발견하기 힘들고요. 혹시나 한 마리를 봤다면은 집안에는 수십 마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집에 있는 바퀴벌레 등의 해충들을 잡아먹는 종류인 만큼 너무 나쁘게 바라보기보다는 이 작고 여린 이빨 요정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수구와 배수관을 넘나드는 약간 더러운 이빨 요정이요. 한국의 돈벌레는 이 친구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사이즈라 다소 아쉬울 수 있는데 작은 고추가 맵다고 사냥은 정말 잘합니다. 이 잡벌레들 몇 마리 넣어주면은 곧잘 받아먹는 귀여운 모습을 보여줘요. 반면 이 오키나와 돈벌레는 한국종보다는 다소 예민한 성격이어가지고 환경이 안 맞으면은 금식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넓은 사육장에서 좀 아름답게 꾸미고 키워야 됩니다. 오 쉣, 다행히도 잘 잡았네요. 겁쟁이처럼 핀셋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이게 현명해요. 얘는 물거든요. 한국에는 잘 안 물는데 얘는 물어요. 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커요. 매장 매니저인 민철이가 이 오키나와 돈벌레한테 물린 적이 있다 보니까 알아요.
오키나와 정글 속에서 얘를 봤을 때는 뭐 민철이가 달려가가지고 그냥 손으로 잡아버리던데 이 사리분별 없이 바로잡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 원시시대였으면은 우두머리의 그릇이에요. 아무튼 뭐 물렸다고 해서 큰 고통은 없지만은 이런 애한테 이제 물렸을 때는 육체적인 것보단 정신적인 고통 또한 큰 만큼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세팅이 끝났으면은 어두운 방 안에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끔 그냥 뭐 적당히 키우면서 작은 벌레들을 부어주면은 뭐 그렇게 키우면 됩니다. 정 안 되면 방 안에 풀어버린 다음 집안에서 키우면 됩니다. 서너 달에 한두 번씩은 보이겠죠. 아무튼 오늘은 모두가 궁금해하는 귀여운 돈벌레의 사육 방법을 소개했고요. 빨리 시기가 좋아지면은 다시 한번 오키나와에 가서 직접 돈벌레를 잡으러 가고 싶네요. 내가 잡고 싶거든? 근데 나는 곱게 자라서 못 만져. 그때쯤에는 구독자님도 모시고 제가 꼭 떠나는 방향으로 할게요. 뭐 새로 뭐 커플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구독자님들도 연락 주시면은 제가 즐거운 여행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만에 오키나와 돈벌레를 소개하게 되었네요.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바.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이 친구는 저희 딸 태어났을 때 제 친구한테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이 아이는 이름은 엠페로뉴트라고 하고요. 얘는 그냥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제발 저러고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분양하고 있는 사슴벌레들이고요. 이거는 그냥 광고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저번에 기증받았던 인디고 스네이크예요. 바로 이 친구인데요. 아, 아직 사육장 옮겨주지 못했어요. 매장을 전체적으로 공사 중이라서요. 아무튼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좋은 소식을 이제 받았어요. 한 며칠 전에 이제 한 단계 진화를 했대가지고 영상을 늦지막히 준비를 했는데요. 마침 할 때 사육장도 청소해줄 겸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인디고 스네이크가 탈피를 무사히 끝냈어요. 저희 매장에 오고 나서 지금 두 번째 탈피를 성공을 했는데 이번 탈피각이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게 뱀 탈피 껍데기예요. 특히나 인디고 탈피 껍데기는 보면 비늘이 두껍거든요. 장난이죠. 한번 바닥에 쭉 깔아보자. 와, 크기 봐봐. 에이. 와, 누가 한 명 누워가지고 한번 비교해볼 수 있나? 현도가 잠깐 엎드려줄 수 있어? 눕지 말고 옷 더러워지니까. 플랭크. 오. 그러면 얘가 대충 한 2m 정도 되는 거네. 머리까지 합하면은. 쭉 피면은. 어, 그 정도 나오겠다. 자, 일단은 이건 다시 치워주도록 하고요. 와, 비늘 크기 봐봐. 지금 복부 비늘 사이즈가 이 정도 두께입니다. 그리고 등 비늘 사이즈도 이 정도로 커요. 자, 아무튼 인디고는 이제 슬슬 한번 꺼내볼게요. 얘네들 꺼낼 때마다 쫄린 작업인데 괜찮아. 오, 무섭게 생겼어. 근데 인디고가 뱀에서 진짜 잘생기긴 했어요. 아, 얼굴만 봤을 땐 제일 잘생긴. 아, 사실 얘가 외모로는 1등인 것 같아. 야, 얼굴 조심해. 네. 아니, 묵직한데. 그치. 은혁아, 이제 청소하자. 안 끊기는데요, 얘? 어. 계속 나오는데. 야, 역시 블랙테일 크리버. 이 엉덩이 그 꼬리 색깔 때문에 얘는 그게 멋있는 것 같아. 와. 언제 봐도 크기 하나는 장난 아니야. 우와, 힘 진짜. 우와. 힘준다. 쓰레기통에다 넣어놓게? 청소하려고. 어, 아니, 얘를 잠깐 넣어놔야지 이제 청소를 할 수 있을 텐데. 잠깐, 긴 방이라. 어. 어휴, 무서워. 아니, 그, 올라가지 말고. 멕시코에서 왔잖아. 라틴어로 말해야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 뭐래? 어려워. 와, 근데 저기 들어가는 것도 신기하다. 얼굴은 최고야. 한번 사육장 청소할까? 지금까지 현 잠깐 아멜테세라도 한번 보고 있을게. 스노우테세라구나. 진짜 이쁘게 생겼어. 역시. 내가 번식시킨 애라서 더 이뻐. 일단은 저거 빨리 그 바닥재부터 치우자. 이게 뱀 사육장 청소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또 다시 채워넣으면 됩니다. 뱀똥은 이제 안에 아, 막 영양소가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내비둘 경우에는 안에서 진드기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다 이렇게 통을 다 청소를 해줘야 돼요. 방금 치운 게 똥이지? 네. 똥 봐봐. 이게 분해된 똥이거든요. 우와. 이거 몇십 개 있어요. 하긴 얘 한 번 먹을 때마다 밥을 엄청 많이 먹지. 렛 먹나? 렛소 두 개 먹고. 원래는 대 먹는 애인데 좀 작게 해서 여러 개 먹었어요.
아, 그리고 거북이들 밥 줄 때 따로 피딩 탱크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일반 사육장에서 먹이를 주면 이렇게 녹조 라떼가 이제 완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널 빼고 치우자고? 네? 뭔 소리야? 아, 빼고. 다 빼고 새우 깔면 안 돼? 그래, 치워줄게. 아, 바닥 잠문 갈 때마다 이거 한 포대씩 써야 되니까 반 포대구나. 대형 정도를 키울 때는 확실히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먹이도 그렇지만은 이런 기타적인 용품들도 부대 비용이 꽤 나갑니다. 최근에는 거북이 기증도 많아져가지고 애들 거북이 밥 한번 주면은 밥 한 끼마다 거의 만 원 단위로 나가지. 저거 먹이 반응인데? 오늘 밥 줄 때야? 흥분했어. 언제 밤날이지? 곧 쉬긴 한데 배고프신 것 같은데. 내가 얘한테 몇 번 물려보긴 했거든. 아퍼. 되게 형이 할까? 아니, 그럼 이 펜슬 있으면 돼. 너 간다고? 어, 얘는 아지처럼 킁킁대네. 그게 이제 흥분했을 때 나는 소리야. 여, 약간 옆으로. 애를 한번 얼굴 이쪽 볼 수 있나? 역시 컨트롤이 쉬운 쪽은 아니지. 얘는 성별이 내가 보기엔 거의 수컷인 것 같아. 그렇지 않냐? 그때 봤던 걸로 아는데. 어. 아니 사육자분께서 보셨대? 아니 아니요, 전에 프루빙 한번 했었어요. 뭐였어? 기억이 안 나요. 자,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 50% 확률로 수컷이야. 나머지 50%는 암컷이고. 이쪽. 진짜. 이건데 이렇게 가벼운 거 쓰면 안 되는데 얘가 들어갈 때 무서워. 아, 외상 공사 끝나려면 또 얼마나 해야 되려나. 매장이 계속 공사 중이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싹 손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오늘 인디고 사육장 청소하고 그리고 탈피 껍데기도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 나가도 계속 성장을 할 텐데 어, 키울 생각이 벌써부터 짜릿해지네요. 아무튼 더주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영업할 거고요. 다양한 동물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